삼성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훨씬 더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때 승부수를 띄운 거죠, 삼성에서. 검증이 되면 좀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겠죠. 이미 지혜의 방식을 해왔고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지금 수요를 잡았거든요. 들리는 얘기에는 뭐 이나노도. 그리고 이제 네. 또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포럼에서 IP를 또 투자를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또 추가적으로 또 뭘 얘기했냐면은 예. 2025년에 예. 이제 2나노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이다라고 예. 이제 선포를 했죠. 예. 이게 이제 GAA 방식, 예. Gate All Around라고 하는데 이 방식을 예. 적용을 해서 예. 2나노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어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요, 예, 기본적으로 삼성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얼마 전에도 이제 강의에서 경기현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특강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5년 안에 TSMC 따라잡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2025년도 그게 이제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2나노 GAA 방식을 도입하지 않습니까? 거의 다 많은 기업들이. 그러면은 삼성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GAA 방식도 많이 이제 수율이 올라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걸 이제 뭐 나노 때만 높이는 거기 때문에 뭐 수율도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TSMC예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 도입하거든요. 아, 네. 그렇죠. 예전에 이제 핀펫 썼다가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 3나노부터 GAA 그렇죠, 썼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작년 이제 6월달인가요? 그때부터 네네. 이제 했죠. 예. 근데 이제 TSMC는 처음 한다는 거죠. 아. 핀펫에서 GAA로 바꾼다는 얘기죠. 이게 또 변수예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그러면서 상당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해 왔어요. 근데 이제 분명히 TSMC도 그런 문제를 겪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 기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쫓아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은 제가 볼 때는 잘할 거라고 이제 봅니다. 왜냐면 이제 이미 다 겪었기 때문에 매를 먼저 맞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TSMC예요. 과연 이제 제때 잘 할 수 있을까? 2025년도에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퀘스천이 있는 거죠. 만약에 어떤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양산이 또 딜레이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훨씬 더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삼성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2025년도가 거의 확실시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 다음에 또 수율도 상당히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TSMC가 어느 정도 나올까? 이게 이제 관점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 삼성이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예, 예. 좀 예전부터 승부수를 던진 거네요. 예, TSMC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핀펫을 예. 한 3나노까지 하고 예, 예. 안정된 그런 뭐 공정으로 예.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차세대 공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 맞습니다. 사실 삼성이 TSMC와 똑같이 예, 예. 그 뭐 3나노까지 핀펫하고 다음에 예. 또 GAA 하면은 솔직히 이걸 역전할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승부수를 띄운 거죠, 삼성에서. 아. 예. 왜냐면 아마 그때 이제 3나노 갈 때도 TSMC는 이제 핀펫을 고수한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안정적으로 가자. 굳이 뭐 1인데 뭐 할 필요 있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아, 또.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수율도 잘 나온 거고요. 하다 보니까 고객들도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맡긴 거죠. 문제 없을 거다 생각하고. 왜냐면 이제 기존에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확실치 않은데 맡긴다는 게 좀 불안한 거죠. 예.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은 아직 안 됐지만 물론 이제 검증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제 세트에 이제 적용한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성능이 나와야 되거든요. 과연 써보니까 진짜 말한 대로 뭐 면적이라든지 뭐 효율이라든지 전력 소모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나오고 아 진짜 칩이 좋다 라는 평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삼성도. 예. 그래서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1년이나 2년 정도. 예. 그게 검증이 되면 좀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뭐 삼성에서도 인정을 했지만은 뭐 TSMC랑 비교하면은 1년에서 한 2년 정도 뒤지고 있다. 지금 보시면은 모든 게 거의 다 3배 차이 나거든요. 말씀드린 아. 뭐 IP도 마찬가지고 또 직원 수 보시면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아, 그래요? 예. 파운드리 쪽만 예. 보면. 그 삼성 같은 경우에 보시면 한 2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TSMC는 6만 8천 명 이렇게 됩니다. 3배 이상 차이 나는 거죠. 물론 이제 삼성도 지금 이제 계속 인원을 많이 늘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 전문 인력이 예, 맞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기업은 저도 이제 있어봐서 알지만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기업들이 선호하는 게 뭐냐면은 파운드리 있었던 사람을 원해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동부 DB 하이텍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많이 갔어요.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왜냐면 이제 파운드리가 뭐 물론 이제 다른 데도 키 파운드리나 이런 데도 있지만 제일 큰 데는 이제 동부이기 때문에 DB 하이텍이기 때문에 DB 하이텍에서도 많이 넘어갔어요. 삼성 파운드리로. 거기가 가장 좋죠. 아무래도 이제 같은 파운드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아날로그, 그 다음에 EUV 공정이지만 그래도 파운드리이니까. 그래서 많이 넘어왔는데. 근데 이제 인원이 상당히 거기만 해가지고 이제 모자라는 얘기죠. 모자란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인 방침은 뭐냐면 반도체 기업 어디든 괜찮다. 이런 거예요. 그것마저도 모자라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삼성도 선호하는 거는 뭐 인텔이라든지 뭐 퀄컴이라든지 이런 기업에서 오는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예. 그래서 인원을 또 뽑는 게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왜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뭐 용인에도 이제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2026년도가 되면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은데 빠르면 말 정도에.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은 2030년도까지 이제 양산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을 다 채워야 돼요. 기본적으로 팹 안에 엄청난 사람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다 채워야 되는데 사람이 어느 정도 지금 많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많이 키우고 있지만. 그래서 그게 관건이죠. 예. 그리고 모든 게 지금 많이 또 투자 R&D도 마찬가지예요. 삼성보다는 물론 이제 삼성이 뭐 반도체 전체적으로 보면 TSMC보다 더 많기도 합니다. 투자 금액이. 아. 근데 이제 파운드리 자체만 딱 놓고 보면은 TSMC가 3배 더 많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점유율 차이로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차이 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뭐 IP 개수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후공정 패키징. 이것도 이제 TSMC가 더 앞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많이 불리합니다. 삼성이. 그래서 그런 걸 얼마나 이제 많이 보강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관건이죠. 그러면 또 그런 게 많이 보강된다 그러면은 금방 또 쫓아갈 수 있는 거죠. 예. 궁금한 게 사실 예. 이게 수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중요하죠.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예. 삼성 같은 경우에는 GAA를 이제 3나노부터 예. 도입함으로 인해서 예. 어느 정도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예. 그래서 이 나노에서 이 GAA를 썼을 때 수율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미 GAA 방식을 해왔고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지금 수율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들리는 얘기에는 뭐 이 나노도 70% 이상 왔다. 아 진짜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문제를 많이 해결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이제 앞으로 겪진 않겠죠. 예. 근데 이제 TSMC는 그런 문제들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알겠습니다. 예. 뭐 실제로 좀 수익이 높게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따라잡았으면 좋겠네요. 예. 역전이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 예. 갭만 좁혀도.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봐도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지금 시장 점유율 보시면 지금 뭐 비록 이제 삼성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 매출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약간 떨어졌지만. 왜냐하면 그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삼성 파운드리가 똑같은 마켓 쉐어만 점유한다 그래도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아. 매출은. 또 마찬가지로 수익률도 훨씬 좋아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20% 30% 이상 갈 것 같은데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좁혀진다 그러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이는 커지기 때문에 마켓 쉐어가 똑같이만 유지돼도 매출은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좋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TSMC에서 다 커버를 못해요. 커버 못하는 물량은 그 다음에 또 삼성한테 넘어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지정학적 어떤 문제 있지 않습니까? 대만 침공할 경우에는 또 TSMC에서 공급을 못 받지 않습니까? 대만은 또 지진이 또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은 또 이런 리스크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나눠서 하는 게 훨씬 더 고객 입장에서는 편하고요. 또 양 기업을 TSMC하고 삼성을 경쟁을 시켜야지만 또 가격도 또 싸게 또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보면 삼성은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앞으로는 또 시장이 더 커지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커버 못 한다는 얘기죠. TSMC에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약간 그 반도체 업계의 중요한 네. 화두인 AI 관련된 반도체 그리고 뭐 네. 우리 기업들의 위상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 네. 교수님께서 네. 노후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모아간다면 네. 어떤 반도체 주식 네. 또는 ETF를 네. 선택하실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 네. 기본적으로 뭐 국내 주식이라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안정적으로 계속 우상향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10만전자도 아까 말씀하신 시점에 네네. 가지 않을까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3년 이상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상당히 좋은 안정적인 투자 쳐다. 그다음에 또 배당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좋은 거죠. 예.
분기배당 나오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당히 좋은 투자처라고 보고요. 해외로 보면 여러 가지 기업이 많이 있죠. 예. 뭐, 기업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뭐, 케이던스라든지, 시노십스, 이런 기업들은 계속 앞으로 이제 거의 과점이기 때문에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파운드리 기업은 뭐,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못 들어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펩리스 기업은 앞으로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이 커지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많이 또 생기면, 경쟁이 많이 생기면 오히려 더 좋아요, 이쪽은. 왜냐면은 이런 기업들이 모두 다 뭐, IP라든지 아니면 또 EDA를 쓸 거기 때문에, 쓰게 되기 때문에 엄청난 경쟁이 심할수록 더 좋습니다, 이쪽 기업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3년 정도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뭐, 엔비디아나 뭐, 아니면 또 ASML, 이런 기업들도 이제 뭐, 거의 독점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보기에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게 장비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뭐, 4대 기업 있지 않습니까? ASML, 그리고 또 램리서치, TEL,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이런 기업들, 후공정 기업들, 패키징 하는 기업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후공정 이쪽이 상당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쪽에 또 많은 또 이제 뭐 투자가 될 걸로 보이고요. 또 많이 성장할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이제 보신다면은 상당히 좋은 투자가 될 것 같죠. 예. 알겠습니다. 좋은 기업들 또 많이 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업 잘 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예.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예. 저는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3년 정도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셔라. 그 3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갑자기 어떤 외부의 변수에 의해서 반도체 산업이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꺾이는 게 이제 짧게는 1년, 그 다음에 또 길게는 3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꺾이고 나면 이제 성장하기 때문에 3년을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기업들 위주로 이제 투자한다면은 절대 손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투자한다면은 상당히 좋은 투자가 되고요. 이왕이면 이제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은 이제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이나 이런 기업들은 너무 규모가 이제 크고 그 다음에 성장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뭐 두 배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렇죠. 네. 하기 때문에 주가도 마찬가지로 두 배 이렇게 뛸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성장성 있는 기업이다라면은 규모가 작다라면은 이런 기업들은 두 배, 세 배 뛸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도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예, 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좋아한다라면은 그런 기업들도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뭐 사실 최근에 예. 이 AI발 이 반도체 열풍이 예. 뜨거운데 단기간에 주가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예, 예.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예. 것처럼 이게 약간 예. 테마가 아니라 메가적인 예. 그런 트렌드, 메가 예. 트렌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예.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고 뭐 안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투자 아이디어 기업들 중심으로 잘 공부를 해보시고 장기적으로 좀 내가 접근해 볼 만한 기업을 잘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영학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